안녕하세요, 정청무입니다. 경포에 오시면 경포 어촌계 회센터를 꼭 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도다리 지금 3월달에 이철에 먹어야 되는데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 도다리 놀래미 낙지. 낙지? 응. 도다리? 응. 이게 도다리야 이게. 도다리 한 번. 여. 이게 도다리. 정말 싱싱해요 진짜. 이게 도다리, 이게 놀래미. 야. 이게 탕도 끓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탕도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손님들 먹게 끓여주고. 야. 놀래미. 엄청 크다. 이런 도다리. 오. 오. 생산 케이블. 여기서 나오는 거. 맛이 엄청 좋아. 최고.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전염하고 모든 것이 다 생물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싸고 모든 것이 서비스도 좋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세요. 단골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네, 단골 손님들도 많은데 올라서 못 오시는 손님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줘야 돼요. 네, 요번 기회로 좀 우리 여기 회센터도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또 여기 회센터가 전체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서 엄청 외관이랑 내부가 깔끔해졌거든요. 보다시피 깨끗하고 다 이렇게 입식을 해서 손님들이 편안히 앉아서 드실 수 있게 그럼 다 이렇게 해놨어요. 좋아요. 한국의 자랑. 네. 제주도 못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제주도 못지 않고, 격포에 해수장 오시면. 서장. 네, 서장은 물론이고, 이 바위가 절벽이. 해수장. 해수장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격포 어촌계 해수장 있다는 것을 저는 특히 알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격포 어촌계 해수센터에 오셔서 보셨는데,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해산물도 있고 정말 눈맛도 있고 입맛도 즐길 수 있는 이런 회센터입니다. 다음에 오신다고 하면 꼭 들려주셔서 한번 맛있게 또 입맛을 즐기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격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저는 격포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김현채라고 합니다. 격포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격포 어촌계 회센터는 1995년도에 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회센터는 바다였었습니다. 그 바다를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매립하여 육지화하고 현대화식 시설물을 갖춘 정비된 국가의왕기능시설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역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약 35명이 참여하여서 그 35명이 또한 출자를 통해서 약 12억 원의 출자금을 거출하여 신축으로 회센터를 만들어서 35명이 현재 회센터에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센터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격포 권역내 주민들이 1950년대 해방 이후에 전통적인 주민 상대로 한 식당가, 음식을 전문으로 한 식당가가 있었는데 현재 국가 지원 사업으로 인한 해미가, 즉 시푸드거리라고 하는 일명 먹거리촌을 만들어서 새로운 건축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시설을 겸비한 음식 메뉴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과 주민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새로운 음식을 많은 관광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오빠도 하나 이나 하나 엿먹어요. 하나 엿먹어.